3, 2, 1. 드디어 내일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첫 발사체가 우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로 인천에서 뉴욕까지 가는 데만도 기름값이 1억 가까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리호로 우주까지 가는 데는 기름값이 얼마나 들까요? 작은 탐사 소탐해봤습니다. 누리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료와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산화제가 누리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누리호는 700km 고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필요한 연료, 그러니까 기름의 양만 56.5톤입니다. 이걸 휘발유로 넣는다고 생각해보죠. 요즘 기름값이 비싸서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가 리터당 1,700원 정도거든요. 이걸로 계산하면 기름값으로만 1억 4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누리호 같은 로켓엔 휘발유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50년대에 썼었습니다. 휘발유를 처음에는 걔네들은 썼었는데 그거를 폐기한 이유가 극심한 연소 불안정 때문에 폐기를 했어요.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불을 켜보면 불이 막 일렁일렁일렁 하죠. 요 일렁일렁 거리는 거하고 어떠한 주파수가 맞으면, 압력 주파수가 맞으면 이 불이 갑자기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저거를 부시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연소 불안정인데 그게 50년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가지고 사실 그걸 폐기를 했어요. 대신 누리호엔 항공유가 들어갑니다. 공식 이름은 ZA1.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타는 이런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과 똑같은 겁니다.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자동차 기름보다 쌉니다. 700원대인가? 1000원대가 100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터당.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항공유를 산 시점을 봤더니 당시 항공유 가격은 400원대에서 700원대 사이. 누리호 연료탱크를 꽉 채운 만큼인 56.5톤을 곱하면 전체 기름값이 2,800만원에서 4,900만원 사이로 추산됩니다. 사실 싼 방법을 찾자면 고체 연료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처럼 고체 연료를 쓰면 발사체 구조가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개발비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죠. 하지만 누리호엔 이 방법을 쓸 수 없었죠. 효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대형의 위성을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궤도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서 36,000km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고체 모터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됩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는 한번 연소를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마치 성냥처럼 한번 불이 켜지면 이 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액체 연료 발사체는 밸브를 열고 닫으면서 연소실로 들어가는 연료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력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추력을 조절해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스페이스X의 펠컨 9, 펠컨 헤비, 중국의 장정이나 일본 H2 같은 발사체도 모두 액체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누리호 구조만큼이나 누리호의 기름값이 정해지는데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누리호는 내일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보다가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소탐대실에 알려주세요.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이었습니다.